이제 대칭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끝났어. 평행이동 끝났어.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뭐에 뭐가 바뀌어? X축 대칭이동은? X축 대칭이동은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Y의 부호가 바뀌어주는 겁니다. Y축 대칭이동은 뭐의 부호가 바뀌어?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갑니다. 원점 대칭이동은 X축과 Y축, X와 Y의 부호가 다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 바뀌는 겁니다. Y는 X축 대칭이동은 X가 Y 되고 Y가 X 되지 않습니까? 역함수의 존재 조건, 1대1 대응에 대한 조건.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입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X는 X, 이 X와 Y를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꿔.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기억나시죠? 더 알아둘 것.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더 추가됩니다. 어떤 게 추가되냐면 자, 이건 점이었고 이것은 도형입니다. 근데 대칭이동은요, 점과 도형이 똑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형은 역시 X축 대칭이동 Y의 부호가 바뀌어.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 X의 부호가 바뀌고, 원점 대칭이동은 둘 다 부호가 바뀔 것이고, Y는 X축 대칭이동은 X가 Y 되고 Y가 X가 됩니다. 점과 도형이 똑같습니다. 평행이동은 점 도형이 달라. 그러나 대칭이동은 점과 도형이 똑같아. 응?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추가되는데 점 대칭입니다. 이 P점이 있어. A, B점으로 대칭이동 시킨 요 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 이건 왜 오는 게 아니야. 그려. 그랬을 때 요 점은 이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P와 P'의 무슨 점? 중점이 되는 중점. 따라서 A는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중점.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 그래서 구하고 싶은 점은 바로 이 X 프라임과 Y 프라임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 점에 대칭이동 시킨 점을 구하고 싶은데, 그럼 난 얘랑 같잖아. 그지? 즉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은 A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양배 2를 곱해. 그죠? 그럼 2를 곱히면 곱하기가 될 것이고, 내가 구할 X 프라임은 바로 2A 마이너스 X다. 이렇게 공식화 시키는 거지. 똑같이 Y 프라임은 2B 마이너스 Y다. 이렇게 공식화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 점 대칭 시킨 저 P 프라임의 점의 좌표는 바로 2A 마이너스 X, 그다음에 2B 마이너스 Y, 이렇게 공식화 시키는 겁니다. 공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드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하면 잊어버려. 헷갈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만들어야지. 만들면 영원히 가는 겁니다. 직선 딱 해놓고 중심이 저거네? 끝! 이걸 알고 있어라. 됐죠? 원리를 알고 있어라. 자, 이제는 한 점 P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점. 구하라 이겁니다. 이것은 그려봐. 탁 대칭시켜봐. 그럼 같은 길이가 될 것이고 수직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이 점, 이 직선 위에 있는 이 점은 이 두 점의 중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때 두 가지 조건,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입니다. 첫 번째가 무슨 조건? 중점 조건.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럼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이 이 직선 위에 있는 거고,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이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 그리고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와 이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기울기끼리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다. 수직 조건. 이 두 가지 조건 갖고 우리가 저 이 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공식 없어. 찾아내야 돼. 알겠죠? 다시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됐죠?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끝났어. 개념 싹 끝났어. 이제 문제 풉니다. X 플러스 3Y 플러스 4가 0입니다. 그래프를 다음 각 직선 또는 점에 관해서 대칭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럼 난 이 직선을 X축 뭐? 어? 대칭이동 시켜보래. 그럼 X축 대칭이동 뭐의 부호가 바뀌어? 상상해. X축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난 X 마이너스 3Y 플러스 4 이퀄 0 하면 되겠지. Y축 대칭이동 뭐의 부호가 바뀌어?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마이너스 X 플러스 나머지 그대로 있어. 플러스 4 이퀄 0이 될 수 있겠지. 원점 대칭이동은 둘 다 바뀌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플러스 4 이퀄 0 될 수 있겠죠. 됐죠? 여기까지. Y는 X축이면 X가 Y 되고 Y가 X 되지. 3X 플러스 4 이퀄 0. 이것을 역함수지 저것에. 됐죠? Y는 마이너스 X. 그러면 X가 마이너스 Y 되고 Y가 마이너스 X 되는 거지. 이렇게. 부호까지 바꿔. 이렇게. XY를 바뀌면서 부호까지 바꿔. 됐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고. 뭐 어렵지 않죠? 이제는 3,2. 이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니까 이런 직선이 될 거야. 어? 이 직선이. 이것을 3,2. 뭐 3,2가 뭐 대략 뭐 여기 있다고 할까요? 3,2. 이 점에 대해서 이 직선을 대칭시켜라. 그러면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응?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대략. 그럼 난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P가 바로 x, y야. 아 이걸 이렇게 할까? 이걸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선 위로 움직인 점이 a, b야. 이렇게 할게요. 그럼 난 이 점을 대칭점, 이 점은 이 점을 내가 대칭점 Q점을 할게. Q점의 좌표가 x, y라고 할게. 이렇게 a, b고 x 프라임, y 프라임 할까 이렇게? 이렇게 할게. 그러면 이 관계식은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이 되겠죠. 그럼 점대칭이니까 어때요? 같은 길이고. 그러면 이 점은 두 점의 중점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어허, 저 2분의 a 플러스 x 프라임은 뭐가 됩니까? 이것은 3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b 플러스 y 프라임은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나는 지금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을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여기는 a, b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a 플러스 3b 플러스 4 이꼴 제로 맞습니까? 난 이것을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a는 2, 3은 6 빼기 x 프라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래서 b는 4 빼기 y 프라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집어넣습니다. 그럼 a 자리에 6 빼기 x 프라임, 그 다음에 b 자리에 플러스 3이 있겠고 4 빼기 y 프라임, 이걸 집어넣어요. 플러스 4 이퀄 0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 프라임 마이너스 3 y 프라임 플러스 12, 그 다음에 10이니까 플러스 22가 되는 겁니까? 이꼴 0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양변의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x 프라임 플러스 3y 프라임 마이너스 22 이꼴 0이 이 직선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x 프라임과 y 프라임도 모든 실수 평면에서 모든 실수가 되기 때문에 나는 얘를 x로 고칠 수 있겠죠. 모든 실수니까 y로 고칠 수 있겠죠. 22 이꼴 0다 라고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우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정답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 정답은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2 이꼴 0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외우시겠습니까? 외우면 안 돼. 이렇게 그려서 만들라고.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자취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일끝할 선생님이 자취를 해준 이유가 이겁니다. 이것도 자취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이렇게 대칭, 이 점을 대칭등 했을 때 나오는 이 점들의 자취가 무엇이냐. 그 자취가 저 직선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난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을 만들어야 돼. 그치? 그럼 주어진 이 점이니까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고 이 a, b를 x 프라임과 y 프라임으로 표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자, 54번입니다. 두 점이 있습니다. y축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겠고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q가 있습니다. 그때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그리셔야 됩니다. 탁, 이게 x축이고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축? y축입니다. 원점이 있어요. a점의 좌표가 1,4입니다. 1,4 뭐 이 정도 있다고 할게요. 이게 a점의 좌표입니다. b점의 좌표가 6,2입니다. 2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가 b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p는 y축 위로 움직여, q는 x축 위로 움직여. 그때 AP 플러스 PQ 플러스 QB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거면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죠. 이거 많이 해봤죠. 어때요? 나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여기에 P점이 있겠고 뭐 여기에 Q점이 있어.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까? 근데 난 이걸 구하기 위해서 난 요 A점을 움직이는 Y축에 대칭 딱 시켜. 얘가 A'이야. 그 다음에 요 B점도 움직이는 Y축, 요 X축 대칭 딱 시켜. 얘가 B'이라고.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수직? 이렇게 되겠지, 수직. 그럼 A'점의 좌표는 뭐가 돼? 얘가 플러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4가 되겠지. X의 보호가 바뀌겠지. 그럼 이것을 X축 대칭 시켰기 때문에 뭐의 보호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겠지. 그럼 6,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랬을 때 대칭으로 시켜서 난 이 a'에서 b'까지 쭉 직선을 딱 그어. 그때 생기는 요 점이 p점, 요 점이 q점이 되면 잘 봐. 요 p점에서 요 a까지 딱 연결시켜.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고. 그래서 뭘 볼 수 있냐면 저 AP의 길이와 AP의 길이, 저 식은 A'P의 길이와 같다고. 플러스 PQ는 똑같아. 근데 QB의 길이와 Q에서 요 B까지 길이와 Q에서 요 B'까지 길이,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고. 왜? 두 개가 합동이니까. 두 개가 합동이니까. 응? 같다고. 그래서 얘는 B 프라임 Q, 얘가 같다고. 근데 얘가 최소가 되려면,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고,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나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나 똑같다고. 근데 이게 최소가 되려면 요 P와 Q가 A 프라임과 B 프라임 일직선상에 있으면 된다고. 직선을 쫙 구하죠. 그러니까 이놈은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은 뭐냐? A 프라임 바로 B 프라임, 이 직선이 된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최소값을 구하겠으니까. 됐죠? 그럼 그 최소값은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바로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7의 제곱 플러스 y2 빼기 y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걸 계산해주면 루트 85 됩니다. 산수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응용됩니다. 하나가 더 응용돼요. 이해 되죠? 기억나시죠 이거? 좋습니다. 시험에 나오기 딱 좋은 문제입니다. 55번입니다. 원이 있습니다. 이 직선에 대해 대칭이 동한 원의 방정식이 예일 때 상수 ABC 값을 구하라라고 합니다. 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어. 자, 그러면 원의 이동은 무엇의 이동이다? 중심의 이동이다. 반지름 어떻다? 똑같다. 그러면 이 원의 중심 잡아줍니다. 그럼 이 원의 중심 이렇게 할게요. X 제곱 플러스 2AX 절반의 제곱, 절반 A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Y 절반의 제곱 이퀄 마이너스 C, C 0시키고 없던 플러스 A제곱 더해졌고 플러스 1 더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이퀄 마이너스 C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중심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되는 겁니다. 공식으로 X 앞에 계수의 마이너스 절반 마이너스 A, Y축 앞에 계수의 Y 1차 앞에 계수의 마이너스 절반 마이너스 1 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 공식 그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c 대입할 수 있겠고요. 공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얘 한번 해볼까요? 얘 보면 x 제곱 플러스 2bx니까 절반의 제곱 b의 제곱이죠.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6y 절반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죠. 그럼 없던 b 제곱과 없던 9가 생겨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x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것이고 y 마이너스 3의 제곱 되겠죠? 그럼 b 제곱 플러스 9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럼 1차적으로 이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은 평행도 시켜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마이너스 c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1과 어때요? b 제곱 플러스 9는 이것은 같다라는 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올 수 있겠고, 난 이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이 뭡니까? 마이너스 b 콤마 3인데 얘를 어떻게 평행도 시켜? 이 직선에 대칭이동 시키는 거야. 대칭이동 시켜도 이것은 중심은 반지름은 똑같습니다. 얘가 된대요. 얘를 이 직선에 대칭 시키더니 얘가 된대. 그려. 착 그려. 잘 봐. 착 저 직선이 이거야. 얘가 y는 2x 플러스 1입니다. 그때 난 2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얘한테 대칭이동 딱 시켰어. 그때 얘가 마이너스 b, 3 됐다 이 말 아닙니까? 두 가지 원리. 이것은 수직 이등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점, 이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 중점이 뭐지?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잖아. 그 다음에 2분의 2니까 1이잖아. 이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뭐지? x2 빼기 x1 마이너스 b 플러스 a분의 이건 4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 좋아. 그러면 난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중점이 이 직선이 있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 대입합니다. 대입해주면 y는 1이야. x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지. 2로 나눠주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결국 없어지네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b와 같네요. 이런 1번씩 얻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 얘니까 이 기울기에다가 이 기울기 2를 곱해주면 수직인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얘가 좌변이 8이 될 것이고 8이 될 것이고 우변은 b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이거 곱해주니까 됐죠.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를 a가 마이너스 b니까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2b. 2b는 8이니까 여기서 b는 얼마가 나와? 4가 나오겠고 a는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 그치? 이렇게 a값이가 구했어. 그럼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c. a가 얼마? 마이너스 4. 그럼 16. 플러스 제곱하는 거니까 b가 얼마? 4, 4, 16. 플러스 9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죽자. 그치? 그러면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1이야. 8이야. 그럼 c는 마이너스 8. 이렇게 c값 마이너스 8 나오겠네. 끝. 그리라고요. 됐죠? 그럼 a값 마이너스 4, b값 4, c값 얼마? 마이너스 8.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이동은 뭐의 이동이라고? 중심의 이동. a는 마이너스 4, b는 4, c는 마이너스 8. 맞네요. 중심의 이동이야. 그리고 반지름의 크기는 동일해. 그래서 이 c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딱딱.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중점이 직선 위에 있어. 대입해. 수직 조건. 기울기 곱해주면 마이너스 1. 이해 되시겠죠? 오케이.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전부 다 시험에 그냥 다이렉트로 나올 수 있는 만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들이에요. 이걸 선생님이 소개시켜주는 거니까 한 문제도 빼먹지 말고 내 걸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은 힘이 아니다. 하는 것이 힘이다. 내가 해봐야 돼. 백나 선생님 설명 들어봤자 내게 아니야. 내가 직접 해봐야 돼. 자, 이거 도형은 무엇입니까? 객관식은 내 선생님이 직접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풀을 먼저 할게요. 잘 봐요. 선생님이 개념원리 기본서와 RPM 이용서 설명했듯이 뭘 먼저 해도 상관없어. 순수에 상관없어. 대칭이도를 먼저 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평행이도 해도 상관없어. 자 갑시다. 얘가 이렇게 바뀌려면 잘 봐. F X, Y가 0이 됐어. 일단 X가 Y 되고 Y가 서로 바뀌어야겠네. 그럼 먼저 F Y를 X를 바꿔봐. 그러면 얘는 Y는 X축 무슨 이동? 대칭이동. 맞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F Y 빼기 1 들어가고 X를 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Y축 방향으로 1만큼 무슨 이동? 평행이동 맞습니까? Y가 Y 빼기 1 됐으니까 그죠? 이 기본적인 문자 Y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난 얘를 먼저 Y는 X축 뭘 시켜야 돼? Y는 X축 대칭이동 시켜야 되는 거 맞지? 그럼 Y는 X축이 어디 있어? 얘가 Y는 X축이야. 근데 대칭이동을 딱 시켜봐. 그럼 대칭을 딱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 이 자체는 대칭이 될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1, 0이 0, 마이너스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는 그냥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이렇게 될 것이고 됐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차피 얘를 딱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느낌이 잘 안 와? 어? 다시 잘 봐요. Y는 X축 대칭 시켜주면 그러면 점 세 개를 찍어. 여기가 0,1이지 그러면 1,0으로 바뀌겠지. 이 점이 됩니다. 그럼 이 점은 얘가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러면 0, 마이너스 1 이 점이 되겠지. 그죠? 끝난 겁니다. 그러면 1,0점은 0,1점 이 점 되겠지. 그러니까 이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이라고. 저 꼭지점 세 개를 이동시켜. 연결시켜. 그럼 얘가 바로 요것을 Y는 X축 대칭 이동시킨 삼각형이라고. 꼭지점 세 개를 연결시키라고. 이것을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시켜. 얘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그대로 올려. 그러면 이 점은 이렇게 갈 것이고 이 점은 여기 2,0점 하나 올라갈 것이고 그대로 삼각형이. 요 1,0점은 1,1점 이 점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대로 위로 이만큼 Y축 방향 1만큼 Y축 1만큼 평행시키라고. 이렇게 이게 내가 구할 정답. 알겠어요? 할 수 있겠죠? Y는 X축 대칭시키고 Y축 방향 1만큼
이거 몇 번에 있습니까? 요게 2번에 있지 않습니까? 2번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찾기도 어려워. 솔직히 이게 쉽지 않다고. 두 번째 방법 잘 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f 자 x, y equal 0이 있는데 먼저 나는 이것을 x축방향으로 1만큼 평행시켜 이렇게. 그럼 얘는 x축방향으로 1만큼 무슨 시킨 거야? 평행시킨 거지. 그치? 이것을 x에 y 대입해. y에 x 대입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y는 x축 대칭이동 되는 거지. 맞지? 보자. 그럼 얘를 x축방향으로 1만큼 평행시켜. 그럼 마이너스 1, 0이 얘가 될 것이고 얘가 요 2가 되는 거 맞지? 이렇게 갈 것이고 얘가 0, 1이니까 1, 1 2점 올 거잖아. 이렇게 쫙 오는 거지 지금. x축으로 1만큼 쫙. 이것을 y는 x축이 뭐야? 얘가 y는 x축이야. 이걸로 대칭을 딱 시켜. 그럼 샥 뒤집혀. 그럼 2, 0은 0, 2가 되겠지 이렇게. 맞지? 그러면서 싹 뒤집히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접어. 정답 똑같지. 2번.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평행이동을 먼저 대칭이동을 먼저 순서 없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 그냥 이동시키면 돼.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아 이거. 그 다음 57번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응용력들이 나옵니다. 57번 딱 보시면 이거. 그래프를 그려놨어. 너무 좋아. 이걸 안 그려놔도 내가 그려야 돼. x가 0 이상일 때는 이런 그래프. x가 0 미만일 때는 요 그래프. 두 개를 합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어. 그럼 x축 대칭이 되면 뭐에 부호가 바뀌어? y가 y의 부호가 바뀌어. x축으로 접어. 이렇게 대칭을 시켰어. 그럼 마이너스 12. 여기 플러스 10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원래 도형과 x축 대칭시킨 이 도형과 둘러싸인 원이 있어. 도형을 둘러싸인 부분은 사각형이래. 이 사각형의 네 변에 모두 접하는 원의 넓이는. 그럼 네 변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대. 그게 뭘까? 네 변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대. 그러면 뭐 이런 원이 있다. 그거 볼 수 있겠죠. 근데 특징이 대칭성이고 이것도 좌우대칭이잖아. 그러니까 모두 대칭이라고. 그러면 나는 이 중심에서 반질만 걸면 되잖아. 이 원은 어디까지? 이 직선까지 수선의 발. 이게 내가 구할 반질은 맞지? 반질만 걸면 되는 거잖아. 그럼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이잖아. 그럼 이 직선은 뭐지? 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야. 그럼 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니까 바로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0 이퀄 0. 오른쪽이니까. 원점 오른쪽이니까. 그럼 원점에서 있는 거리 반지름은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0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니까 이건 루트 5분의 10이야. 유리화시켜주면 5분의 10 루트 5니까 2 루트 5 되는 거 맞아? 루트 5 루트 5 곱해주니까 5, 10 약분이니까 2 루트 5. 이게 반지름이라고. 됐지? 그럼 내가 구할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이 반지름의 제곱이야. 그럼 4 곱하기 5니까 정답 얼마? 20파이. 이게 내가 구할 정답. 얼마나 쉬워. 됐지? 그러니까 x축 대칭 시켜봐. 이 그래프라고. 됐죠? 그 다음에 접하는 원을 만들어봐. 좌우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이니까. 이것은 이것만 구해주면 원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도형은 그리면 돼.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선을 x축으로, 그러니까 개념은 다 끝났어.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 엄청나게 많은 유형이 나옵니다. 유형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러나 그 원리를 갖고 문제가 밖에 나올 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개념과 원리가 잡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추구하는 수학의 방향입니다. 그래야 2등급을 뚫고 1등급을 뚫고 만점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x축방은 a만큼 평행이동한 후 y는 x의 대칭이동한 직선을 a라고 하자. 그렇지. 직선 l이 이 원과 접하도록 하는 모든 상수의 a값의 합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저 시키는 대로 해. a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러면 x축으로 a만큼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자리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y는 x의 대칭이동을 시켰어. 그러면 y자리에 x 집어넣고 x자리에 y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빼기 3. 이거야. 이것이 이 원과 접해야 된대. 원과 접해야 된대.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뭐야? 마이너스 1,3이야. 반지름 얼마야? 5 아니야? 루트 5야. 조심! 그러면 나는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원이 있어. 저 직선과 접해야 된대.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으면 된다 이거지. 그럼 중심이 얘야.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려면 일반형을 표현해야지. 양변에 2를 곱해. 그럼 EX equal 마이너스 Y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야. 싹 다 이항시켜. 그럼 EX 플러스 Y 마이너스 A 플러스 3 equal 0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나는 이 중심에서 저 직선까지 거리를 구합니다. 그 거리가 반지름 루트 5와 같습니다. 거리 갑니다. 그러면 루트 자 먼저 X 앞에 계수 2의 제곱 Y 앞에 계수 1의 제곱 절대값 X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Y니까 Y 집어넣어 플러스 3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 이렇게 이렇게 성립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루트 5 곱해주니까 얘가 5가 될 것이고 얘는 절대값 6에서 2 빼지니까 4 빼기 A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나는 4 빼기 A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A나 절대값에는 같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4 빼기 A나 나는 절대값 A 빼기 4나 똑같습니다. 얘가 5와 같은 겁니다. 됐죠? 그러면 A 빼기 4는 얼마가 됩니까? 아 여기서 미스 잠깐 여러분 눈빛들이 이상해. 양배 2를 곱해. 그럼 2X 마이너스 이고 여기다가 얘가 6이 되는 겁니다. 이거 2를 곱해 6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6이 되겠군요. 쏘리 그러면 여기가 6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미스 모든 항에 곱해야 되는데 2를 줬습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됐네요. 그래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미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9에서 7 빼기 얘가 맞겠네. 그죠? 그럼 얘는 절대값 A 빼기 7은 5와 같기 때문에 A 빼기 7은 플러스 마이너스 5와 같습니다. 따라서 A는 7 플러스 마이너스 5와 같습니다. 결국 A는 12 또는 얼마입니까? 2. 그 두 개를 합해주면 얼마입니까? 정답 14. 이게 내가 구할 정답 뭐가 됩니까? 14가 되겠군요. 이렇게 정답 몇 번? 1번. 정답 맞습니까? 이거 58번의 정답 예 1번. 이래야지 정답이 맞습니다. 이거 조심. 양변의 두 배를 여기다 두 배 여기다 두 배 여기다가 두 배. 아우 오케이 조심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고난도 실전 문제 딱 몇 문제? 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이동에서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에서 고난도 실전 문제 딱 두 문제인데 이것도 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잘 봐요. 좌표 표면에서 원이 있습니다. x축변은 n만큼 y축변은 n만큼 평행이동 원을 c라고 합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 인대로 고른 것은 그럼 평행이동에서 시켜버리면 원 c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 원래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3입니다. 그럼 평행이동 시켜도 반지름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죠? c가 x축에 접하도록 하는 실수 n의 값은 1개이다. 그러면 나는 평행이동 시켜볼게요. 이놈의 중심이 뭐죠? 0,1입니다. 이것을 x축으로 n만큼 갔으니까 0 플러스 m입니다. 점이니까 중심은 그 다음에 y축으로 n만큼이니까 1 플러스 n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지름이 3인 원입니다. 중심이 얘고 얘가 x축에 접하도록 하는 실수 n의 값은 1개이다. 그럼 얘가 봐봐 x축이 있다고 x값이 m이야 y값은 1 플러스 n입니다. 그죠? 얘가 y축으로 할게. 그러면 이렇게 접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점이 1 플러스 n 될 수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도 접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 점이 1 플러스 n 될 수도 있잖아. 그죠? 응? 이게 됩니까? 그럼 실수 n의 값은 이때는 뭐가 됩니까? x축에 접하도록. 그러니까 반지름이 3인 거니까. 이 반지름은 여기서 이 높이가 3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1 플러스 n이 3 되는 거니까 n은 얼마가 돼? 2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때는 이 반지름이 3인 거니까 뭐가 돼? 이 얘는 음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n이 3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 플러스 n은 마이너스 3 같겠네. 따라서 n은 얼마?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값은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x축에 접할 때 위에서 접할 수 있겠고 아래에서 접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n값은 몇 개다?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상황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m이 0이 아닐 때 y는 m분의 n 플러스 1 x는 원 c의 넓이를 이동을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원이 중심이 얘야. 원이 중심이 얘야. 탁. m과 1 플러스 n이야. 근데 직선, 요 직선은 원점을 지난 직선이죠. 원점을 지난 직선인데 기울기가 m분의 n 플러스 1, y절편이 0인 거니까 이 c의 넓이를 이등분 한대. 그러면 이 원점을 지난 직선이 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돼. 그지? 그럼 난 이 점을 대입했을 때, 이 직선에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돼. 그러면 넓이를 이등분 하는 거야. 성립하지 않으면 이 원의 중심은 저 직선 위에 있지 않아. 지나지 않는 거지. 대입해봅니다. 그럼 y에다가 1 플러스 n을 대입해봅니다. m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x에다가 뭘 대입합니까? m을 대입해봅니다. 착착 좌우변 똑같죠. 성립하죠. 따라서 반드시 이 저 직선은 원점을 지난과 동시에 이 원의 중심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원의 넓이를 이등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도 옳습니다. 문제 정답은 기역과 디귿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네요. 이런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단답형 문제 합답형 문제 옳은 것 모두 무조건 수능에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교육청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능형 문제니까 여기까지 확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신을 만점을 저지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여기를 많이 참조를 해. 여기까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역시 이런 것들 자 그런 것 같이 좌표평에서 원 C1이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4인 원입니다. X축방향으로 이것을 X축방향으로 4만큼 갔다가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떨어져 4만큼 쭉 가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야. 그지? 이걸 C2라고 합니다. 원 C1과 4x-3y-6은 0이 각각 cd라고 합니다. 만나는 점. 만나는 점이 a점과 b점인데 요 a점 b점 역시 4만큼 마이너스 3만큼 4만큼 마이너스 3만큼 똑같이 원이 이동한 것만큼 저 a점 b점 똑같이 이동을 했어. 그죠? cd라고 합니다. 요 c점 b점. 선분 ac 이것과 선분 bd 이것과 호 ab 이것과 호 dc 이렇게 생긴 이 빗금친 부분, 까만색 부분에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4-3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과 얘를 딱 연결시킨 이 부분이 똑같지 않습니까? 얘를 갖다 붙여야겠다가 이렇게 채워진다고. 그럼 얘는 이 사각형의 넓이라고. 그죠? 사각형의 넓이라고. 그럼 얘는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이라고. 그대로 평행을 한 거니까 얘를 4만큼 얘를 뭡니까? 3만큼 이게 수직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길이 얼마? 피타고라스에서 3대 4대 5 아닙니까? 5가 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뭐만 구하면 돼? 선분 ABB만 구하면 되는 거지. 4만큼 3만큼 갔으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 이 빗변의 길이 5잖아 피타고라스. 그럼 난 여기서 AB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난 원점 5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딱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 얼마입니까? 4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나 이거 구해주면 이 길이 구할 수 있습니까? 현의 길이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뭘 구하는 거냐면 여기를 D라고 할게요. 저 D는 원점 5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니까 루트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절대값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6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5분의 6 되는 겁니다. 얘가 5분의 6이야. 분수 떨지마. 됐죠? 그럼 난 이 점을 h라고 할게. 그리고 이 길이를 l이라고 할게. 그럼 l제곱 플러스 5분의 6의 제곱은 4의 제곱 맞습니까? 이렇게 피타고라스 직각사각형. 그럼 l제곱은 얼마? 44, 16 빼기 25분의 66에 36 맞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5분의 6. 이거 복잡하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25분의 이것은 25 곱하기 16 빼기 이거 얼마입니까? 36 되겠죠?
됐죠? 이렇게 반지름이 아 선생님 미쳤네요. 여기서 가 이렇게 사가 아니라 반지름은 이죠. 그죠? 여기가 이가 되는 겁니다. 이 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속을 수가 있다고 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사가 사의 제곱이 아니라 딱 안 떨어져서 얘가 2의 제곱, 2의 제곱 될 겁니다. 조심 또 조심. 그러면 이건 4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5분의 얼마? 얘가 36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25분의 100 빼기 36이니까 64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L은 양수니까 5분의 얼마? 5분의 8이 되겠네요. 8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가 5분의 8이 됩니다. 그럼 내가 구할 저것의 넓이 S는 선분 AB 곱하기 선분 AC잖아.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AB가 5분의 8이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죠. 선분 AC는 5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 25분의 8이 16. 이렇게 해서 25분의 16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맞습니까? 예. 5분의 AC. 아이씨 참. 죄송합니다. 미쳤습니다. 약분 이런 테니까 8이 16, 16 됐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마지막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산수하고 여기가 5고 약분 되니까 8이 16 이렇게 산수. 다시 한번 도형을 평행도시켜. 그러면 잘라 붙일 수가 있어. 내가 구했던 직사각형의 넓이나 뭐 정사각형의 넓이로 구할 수가 있다고. 잘라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 그럼 이 길이는 뭐지? 아, 4, 3만 가지고 5. 그럼 이 길이는 뭐지? 원의 현의 길이.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수직 2등분. 지금까지 했던 거잖아. 그리고 반지름. 그러면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그럼 난 이 길이 구할 수 있겠네? 두 배가 이거네?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끝나네. 이렇게 정리. 여기까지입니다.